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당연히 고래지. 어?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거든. 대왕 오징어는 20미터나 된다고. 어휴, 오징어는 물고기가 아니잖아. 인어공주가 물고기 문제에서 지다니.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, 퍼플. 가장 큰 담수어는 아니? 담수어가 뭐야? 호수나 강 같은 민물에 사는 물고기야. 잘 모르겠지만 육지의 아쿠아리움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가보자, 핑크스타. 뿅. 안녕. 난 커다란 담수어를 찾고 있어. 어디 있는지 아니? 저쪽으로 가봐. 고마워. 우와, 피라루크? 안녕, 반가워. 난 퍼플이라고 해. 멋진 비늘이다. 안녕. 피라루크는 5미터까지도 자랄 수 있대. 담수어류 중 가장 크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린다고. 우와, 진짜 크다. 그리고 폐로 호흡해서 가끔 저렇게 물 밖에서 공기를 마셔야 해. 와, 그렇구나. 그런데 피라루크야, 왠지 조금 기운이 없어 보여. 그건 아니고 내 고향 아마존이 걱정돼서 그래. 아마존? 나랑 함께 가볼래? 바블바블 퍼플, 안 돼! 여기가 아마존이구나. 멋진 곳이다. 신난다. 내 고향에 돌아왔어. 조심해. 여기엔 이빨이 날카로운 피라냐가 살고 있어. 뭐? 으아, 다리 도망가! 너는 괜찮아? 난 괜찮아. 내 비늘은 방탄복이나 다름없다고. 만져볼래? 우와, 정말 단단하다. 끄떡 없겠는데?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인데 어떤 게 걱정된다는 거야? 무슨 소리지? 나무가 모두 쓰러지고 있어!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거야. 여긴 위험하니까 다시 돌아가자. 알았어. 버블버블 바로 이것 때문이야. 내 고향 아마존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어. 이만 돌아가줘, 퍼플. 슬퍼하지 마, 피라루크. 내가 아마존을 지켜줄게. 핑크스타, 나 앞으로는 일회용품 안 쓰고 물건도 재활용할 거야. 우리 공주님, 잘 들었네. 우리 친구들도 환경을 위해 노력해줘. 알았지? 오늘의 교훈! 환경을 지키는 게 친구를 지키는 일!